네, 안녕하세요. 질환 동영상까지 프론트 페이지에 대한 편집과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한 설정까지 했고, 페이지들을 추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까지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론트 다시 페이지.php에 대한 코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헤드.php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우선 여기 주석 처리를 했던 이 부분들은 이제 작동이 되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달 컨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이 템플릿 파츠라는 디렉토리에 new 파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는 acf-모달 컨택트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컷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 아래에다가 php get 템플릿 파트의 템플릿 파츠 슬래시 acf 쉼표 모달 컨택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한 다음 이를 클릭을 하시면 변함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head.php는 더 이상 손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내부 바는 뭐 그냥 그대로 별도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head.php는 집어넣고요. 이제 프론트 다시 page.php로 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지금 우선 이제 여기 toggle collaps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요 부분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츠의 new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acf-collapse 컨텐트라고 하시죠. 컨텐트.php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를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두 개의 변수는 예, 떼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게 콜 타이틀과 콜 바디 이 부분이네요. 예, 이 부분들을 예, 컷 하신 다음에 제일 위에 상단에다가 php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다가 php get 템플릿 파트의 템플릿 파츠라는 디렉토리 acf에 collapse 텐트라고 선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누르시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셔서 리프레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대로 되고요. 다음에 메인, 프론트 메인의 슬라이더 부분인데요. 슬라이더 부분은 예, 역시 새로운 파일로 acf-front slide.php라고 하시고, 프론트 슬라이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슬라이드까지를 컷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줄 정리를 예,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상단에 슬라이더 부분에 대한 변수죠. 이 부분들. 예, 요 부분들을 컷 하신 다음에 php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 php get 템플릿 파트의 템플릿 파츠라는 디렉토리의 acf의 예, 이름은 프론트 슬라이드라고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눌러주시면 예, 별 변함없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아이템 박스이지요. 예, 이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거는 컨텐트 다시 페이지 아이템 박스.ph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아이템 박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아이템 박스까지 여기까지를 컷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php get 템플릿 파트의 템플릿 파츠라는 디렉토리의 컨텐츠의 페이지 아이템 박스라고 하시죠. 이 br 태그 두 개가 좀 거슬리네요. 이것도 같이 그러면 잘라내서 이 예, 프론트 슬라이드 php 밑에다가 두 개를 붙여넣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프론트 다시 page.php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페이지 아이템 박스에 사용된 이 커스텀 필드의 variable들 여기까지를 다 cut 하신 다음에 제일 위에 부분에다가 가서 php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요. 예, 여기도 역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가셔서 리프레시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예,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 없이 작동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은 사이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로고 박스이죠. 예, 요거를 예, 템플릿 파츠 디렉토리에 new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ncf 다시 로고.php 라고 해주시고요. 요 부분들을 컷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줄정리 이렇게 해주시죠. 자, 그리고 이 프론트 페이지.php로 가셔서 예, 여기 있는 것을 로고 배려부를 잘라내서 여기에다가도 역시 php에다가 예,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누르시고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죠. php get 템플릿 파츠라는 디렉토리에 acf 다음에 로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이브로 눌러주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하시면 예, 뭐 변함없이 잘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뭡니까? 트리거 부분이죠. 예, 토글 트리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new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랩스 트리거 부분도 역시 acf 다시 클랩스 acf 다시 클랩스 트리거 .php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클랩스 박스 부분까지를 컷 하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한칸 안으로 인덴트를 해주시고 요 위에다가 예, 프론트 페이지.php에 요 트리거 타이틀과 데스크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예, 붙여넣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예, php get 템플릿 파트에 템플릿 파츠 속에 예, acf 다시 클랩스 트리거 .php를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눌러주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역시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템플릿 파츠 디렉토리에다가 acf-info.php라고 하시고 이 프론트 페이지.php에서 인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예, 인포메이션 박스 아이템 여기까지죠. 예, 이것을 컷 하신 다음에 예,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줄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는 PHP 만들어 두고 프론트 페이지에서 인포 부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 컷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프론트 다시 페이지.php로 가셔서 PHP get 템플릿 파츠 디렉토리의 ACF에 이름은 info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고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하셔도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레지베이션에 대한 박스 아이템인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new 파일에 acf-regex.php라고 해주시고 예, 요 부분을 컷 하신 다음에 예, 붙여넣기 하시고요. 줄 정리를 하시고 제일 상단으로 가서 PHP라고 일단은 만들어 두시고 프론트 페이지로 가셔서 레지베이션에 대한 ACF의 여기 변수들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겠습니다. 됐죠?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예, 여기죠. PHP get 템플릿 파트의 템플릿 파츠 디렉토리의 ACF의 레저브.php 그 다음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부분이네요. 예, 여기까지 저장하시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하셔도 여기 역시 레지베이션 부분 변함없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다시 페이지.php로 가셔서 이제 여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네요. 여기에서 new 파일에 acf 다시 예, social.php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UL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컷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줄 정리하신 다음에 제일 상단으로 가서 PHP 일단 공간 만들어 두시고 프론트 페이지에서 이제 요 남은 네 개의 변수들을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옮겨 주시겠습니다.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프론트 다시 page.php로 가서 PHP get template part에 template parts 디렉토리에 ACF에 social 맞죠? 라고 하시고 세미콜론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제대로 다된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쭉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슬라이드와 그 밑에 있는 페이지 아이템 부분도 역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좀 붙이니까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여기 get 부분 한칸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그다음 그 밑에 것들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꽤 길었던 것인데요. 이제 막 대략 한 46줄 정도 됐고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를 하신 다음에 어떤 차고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프론트 페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됐고요. 길었던 이 프론트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조금씩 홈페이지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번 이 프론트 페이지 섹션 여기에서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페이지 템플릿 그리고 이제 커스텀 페이지를 몇 가지 더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 섹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